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저는 사주를 감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 접하고 또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주를 풀기도 전에 상대를 이 사람 좀 성공하겠다 아니면 혹은 이 사람 좀 아직은 좀 멀었다 이런 느낌이 오는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성공하는 사람들 유형 이것을 한번 세 가지 유형으로서 여러분 앞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특성이 있을 것입니다. 성공 유형에는 여러 특성이 있는데 저는 사주를 연구한 사람으로서 이 세 가지 유형을 가지고 사주 명략과 연결시켜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공하는 사람들 유형을 보면은 내공이 굉장히 있습니다. 내공. 저는 내공을 일단 첫 번째로 뽑습니다. 내공. 자, 상담 의뢰를 하러 왔는데 이분이 양복을 입든 아니면 잠바를 입고 왔든 꾀지지하든 순간적으로 느낌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어떤 한 여성분인데 그분은 굉장히 사업에 실패하고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에게 굉장히 이제 빨려 들어가듯이 대화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간혹 나오면 사주를 풀기도 전에 제가 이분에게 뭔가 좋은 기운이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지없이 그분 불과 1년 사이에 크게 성공, 사업을 성공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내공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내공이 있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그게 시일이 오래 걸려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만간에 예를 들면 크게 성공하는 그런 경우로 가더라. 그런데 사주를 풀어보면 보편적으로 또 그와 일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내공이 있는 사주를 우리는 어떤 사주라 하냐. 사주에서는 뭐냐. 신강 사주이면서 사주가 좀 강하다는 거죠. 신강 사주면서 그러면서 재성과 관성 자체가 재성과 관성이 용신인 경우 이런 경우는 굉장히 내공이 있습니다. 특히 재성에서 예를 들면 금 자체를 갖고 재성이 금인 경우 신강 사주에서 이런 경우는 이분은 아무리 그 전에 실패하고 어려웠다 해도 이 운의 흐름을 타게 되면은 반드시 크게 성공하는 경우 이게 바로 이런 유형이다 저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림새는 중요치가 않더라. 느낌에서 이분이 뭔가 굉장히 강하게 뭔가 빨아들이는 흡수력이 있구나. 그렇다고 이분이 말을 많이 하거나 저를 설득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앉아있는 자체에서 느낌이 온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여하튼 사주 유형을 부르면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백발백중 성공의 유형, 그게 성공으로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유연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해서 추진력이 좀 강해요. 상담을 왔는데도 저한테 때로는 상담 요까지를 조정하고 깎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관철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왠지 그 사람에게서 쏠려요. 그러니까 이 유연성도 있으면서 추진력 자체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한결같이 어떤 특성이 있냐면 조금 여기는 저돌성이 있어요. 이분들은 저돌성이 있고 뭔가 파워가 굉장히 있고 이런 사람들은 뭐냐 가만히 있는 자체에서 그런 느낌이 풍깁니다. 근데 이런 사람도 뭐냐 성공 좀 하겠구나. 이분이 뭔가 좀 사업적인 기운을 좀 발휘하겠구나. 능력을 발휘하겠구나. 이렇게 보면서 사주를 봅니다. 이런 경우는 사주가 신강 사주이면서 이런 사주도 신강 사주면서 식상 자체가 식신과 상관이 용신 경우에 있습니다. 식상 자체가 용신인 경우. 근데 이때 식신 상관인데 이때는 정화나 경금 자체가 정화와 경금이 식신 상관으로서 용신을 했을 때 이건 거의 백발백중입니다. 이 사람들은 검은 것도 희게 만들어서 사업을 어떤 장사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재물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돈에 대한 집착, 재물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명예 이런 건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재물만 관여된다면 자기는 조금 뭐냐 하대를 받아도 좋다. 근데 돈만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자기는 조금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조건이 예를 들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해도 그래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모를 당하고도 오히려 성공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자기는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런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저는 사업적 장사 속에서는 이런 쪽으로 성공한다. 거짓말도 굉장히 잘해서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이 두 번째 유형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조정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조정 능력은 우리가 사주상으로 뭐냐면은 사주는 중화된 사주라고 합니다. 중화된 사주. 사주가 균형이 잘 이루어져서 보편적으로 오행상 목과 화, 금과 수가 잘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중화된 사주라고 합니다. 조후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크게 뭔가 어필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한 우직한 기운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정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특성이 있나? 이런 사람들은 인복이 많더라. 인복. 주변에서 도와주는 인복과 천복이 있더라. 이걸 얘기해요. 천복. 그러니까 가장 자연스럽게 손도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으로 들어가는 사람. 이게 바로 조정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이 세 가지 유형 속에서도 예를 들면 적과의 동침이 있다. 적과의 동침. 자, 적과 동침이 있다면 이 내공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적이에요. 상대가 적입니다.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좀 당기하게 해서 그런 뭐냐? 이 사람을 설득을 시켜서 내 편으로 스스로가 걸어오게 만드는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거냐? 내공이 있는 사람들은 상대가 아무리 자신을 신란하고 문제를 자기에게 악하고 뭐냐면 힘들게 해도 이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끔찍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공이 있겠죠. 근데 적과도 이때는 이 1번 유형 같은 경우는 적이 내 편을 스스로 걸어서 오게를 만드는 유형이죠. 그런데 얘는 뭐냐면 이것은 이 두 번째 유형은 적과 어떤 거냐? 적과 동침이 내가 본인이 가서 동침을 합니다. 목적을 위해서 본인이 동침을 해요. 근데 여기는 자기 오게 만들고 상대가 오게 만들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 해당이 되는 사람들, 그래서 적극적이고 파워, 그러니까 어떤 추진력 힘 자체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 보여요. 근데 일단 이 세 번째는 조금 전에 했지만은 이 천복과 인복이 가장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경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늘 조정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저하고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항상 좀 장단점을 묻습니다. 자기가 이 사업을 괜찮습니까?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있습니까? 그러면 또 이런 그다음에 그 경우의 수 자체를 많이 좀 가지고 옵니다. 그런 걸 하나하나를 차분하게 이런 사람들 지금 질문을 해갑니다. 아, 이분이 성공하겠구나. 어느 곳 누구와 마주친다 해도 이 사람은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면서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느낌이 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사주들이 중화될 때 중화가 됐기 때문에 균형이 사주가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균형이 이루어졌으니까 어떤 조건에서 어떤 환경에 있어도 크게 흔들림 없이 긍정적으로 가더라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은 이거고 이 두 번째는 어떤 유형이냐 좀 나가면서 성공을 해도 외롭다. 성공을 해도 주변 세력이 좀 없는 경우이고 많이 좀 적을 두면서 성공한다. 왜? 자기만의 성공을 위해서 뛰는 사람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유형이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뭐냐? 성공은 하드라 이걸 보는 것이죠. 그리고 사주로서 비교해보니까 이런 유형으로 가드라 이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주하고 이미 그 사람이 성향하고는 일맥상통하더라. 성공하려고 한 사람들은 이미 성공대회를 있는 사람들은 이런 능력들을 갖고 있더라 이걸 이야기해주죠. 조급하거나 그리고 굉장히 불안하거나 상담받으러 불안하거나 뭔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바로 급바로 애들이 1년 사이에 크게 성공의 기운을 가는 경우는 드물더라 이걸 이야기해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사주를 상담하기도 전에 잠깐 2, 3분 사이에도 이런 부분을 느낍니다. 2, 3분 사이에 잠깐 자리에 사주 풀기도 전에 그 느낌에서 아 이분은 조금 이런 유형이구나 하고 사주를 보면서 상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 또 내가 성공의 대열에 들어왔는가는 이런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2번째, 2번째 유형인가? 첫 번째 유형인가? 세 번째 유형인가? 어쨌든 이 중에 한 가지만 해당이 된다면 충분히 성공을 할 수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표로 했던 사업의 목표나 어떤 것을 이런 경우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경우에 접어들었더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사업적으로 많이 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있다면 저는 사업 한번 진행해도 괜찮다. 분명히 성공하고 물질과 재물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저는 이 상담 통해서 느낀 점을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도 사업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 이 셋 중에서 정말 이렇게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나가는 유형인지, 아니면 상대와 나의 반대, 내 반대 세력에 또 상대를 설득시켜서 내 편으로 걸어오게 만들 수 있는 내공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내가 왠지 모든 것이 편안해졌어요. 모든 게 편안해졌어요. 어제, 작년, 지난달까지만 해도 모든 게 있는데 갑자기 모든 게 편안해지고 사람이 밝은데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밝아졌다 그러면 이미 그것은 운세를 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